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얼마 전 묘목 식재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블루베리 묘목은 가을철 식재가 가장 좋은 시기인데요. 묘목 식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에 소개해드린 묘목 식재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달 11월까지는 묘목 식재의 좋은 시기로서 많은 분들이 묘목을 식재하기 전에 묘목 전정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식재를 할 수 있는지 그 묘목 전정 방법에 대해 문의가 많으셔서 오늘 영상에서는 묘목을 식재하기 전에 품종별로 그리고 묘목의 가지의 형태별로 어떻게 전정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천천히 보시면서 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오늘 영상과 함께 꼭 예전에 제가 올려드린 묘목 식재 영상을 함께 보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묘목은 저희 농장에서 분양하는 3년생 묘목들인데요. 미국산 정품 매도우락과 듀쿠 이 두 가지 품종으로 제가 좀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묘목들이 나무의 가지 높이나 또 가지의 형태에 따라서 식재 전 정정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먼저 이 두 묘목은 제가 1차적으로 전정을 해놓은 묘목들이고 이 두 묘목은 아직 전정을 하지 않은 묘목인데 각각 종류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전에 전정을 해둔 묘목 두 그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묘목들은 전정을 제가 해서 출하를 해놓는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얇은 가지들은 반드시 제일 밑단에서 절단을 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큰 가지와 붙은 가지는 붙은 부위에서 절단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높이 부분은 식재를 하기 전 정말 많은 분들이 아깝다고 자르지를 못하시는데 반드시 이 높이는 농장주의 견해에 따라서 제가 전정을 해 주었던 묘목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전정을 해 주시는 것이 식재를 했을 때 나무 속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묘목도 전정을 해둔 묘목이지만 방금 전 묘목과 또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지요. 얇지는 않지만 이렇게 신초들이 많이 올라왔던 나무인데 이 묘목 역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두꺼운 이 번 가지보다 얇은 가지들은 방금 전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가장 밑에서 절단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 이 높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정된 묘목은 조금이라도 지상부를 잘라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정이 돼서 식재를 하실 때 한 번 더 전정을 해주게 되면 이 나무의 끝순을 건드려 주어서 세포들이 더 활성화하게 됩니다. 정식 식재를 했을 때 뿌리 활착이 훨씬 더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금이라도 두꺼운 가지도 잘라주는 것이 좋고요. 나머지 가지들도 이와 같이 이 높이를 낮춰주는 전정을 한 다음 식재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실제 내 농장에 내가 직접 식재를 하실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아까워서 자르지를 못하는 걸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이 두 묘목은 제가 전정을 하지 않은 묘목이기 때문에 더 높이가 더 상당히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20cm 플라스틱 화분에 조그마한 비닐포트가 아니죠. 화분에 식재되었음에도 상당히 높은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좋게 보이지만 식재를 할 때는
방금 전 알려드린 것처럼 얇은 가지는 반드시 잘라서 없애주고, 이 나무는 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처럼 끝부분이 두 개로 갈라졌을 경우에는 각각 윗부분을 짧게, 그리고 많이, 조금 전 전정된 묘목보다 더 많이 잘라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정식 화분에 식재를 했을 때 이 나무를 작게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묘목은 조금 전 묘목과 또 다른 형태의 가지를 가지고 있죠. 역시 하단부 얇은 가지는 전정해서 없애주시고요. 지상부도 방금 전 가지 형태와 달리 몇 가닥으로 새 가지들이 나온 묘목입니다. 이랬을 때 농장주가 이 부분을 잘라도 되고요. 더 윗부분 아니면 더 아래,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래. 자, 이렇게 잘라버리면 마치 묘목이 나쁜 묘목처럼 보이지만, 이 달려져 있는 상태에서 식재를 해버리면 이 윗부분에 있는 가지들이, 그리고 새로 생성된 이런 신초들이 식재를 한 이후 많은 수분과 양분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뿌리가 엄청 시달림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뿌리가 많이 자라지도 않고 식재 후 뿌리 활착이 훨씬 더 더뎌져서 향후 내년에 훨씬 더 자람새가 나쁘게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전정을 해둔 묘목은 전정을 한 다음 식재를 하게 되면 모든 수분과 양분, 그리고 광합성으로 인한 양분 등이 전부 뿌리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엄청난 자람새와 함께 식재된 상토에 훨씬 더 빨리 활착을 하고, 그로 인해서 뿌리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잘려진 이 부분 또는 새로운 신초들을, 엄청 크고 튼실한 신초들을 뽑아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부터 정말 정말 수차례 강조를 한 것처럼, 지상부를 크게 키워버리면 뿌리가 시달린다 그랬죠. 이 지상부를 작게 키우고 튼실하게 키워야 뿌리가 튼튼해져서 그로 인해서 나무 수세도 강건하게 자라고, 또 그러한 강건한 나무들은 아주 굵고 튼튼한 과일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 이후 높은 수확률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웅장하다고 지상부만 너무 크게 키우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묘목 식재에서는 뿌리 활착을 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식재 전에는 반드시 이와 같이 아깝더라도, 정말 아깝더라도 가지들을 절단을 해서 모든 수분과 양분이 뿌리에 집중하도록 해주는 것이 농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전정을 한 다음 모아봤을 때, 전정했던 묘목이나 전정을 하지 않아가지고 묘목이 상당히 컸던 묘목이나 현재 상태는 거의 비슷한 크기의 묘목들로 바뀌었습니다. 묘목 식재 전 반드시 지상부를 낮추고 가지들을 잘라주어서 모든 수분과 양분이 보이지 않는 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 오늘 영상에서는 묘목 식재에 가장 좋은 계절인 가을철 묘목 식재하기 전에 묘목을 어떻게 선정해서 식재를 해야 그 묘목이 식재한 다음 뿌리 활착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과 함께 예전에 제가 올려드린 묘목 식재 영상을 함께 시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묘목을 좋은 방법으로 식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